KBS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광고 매출을 뛰어넘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주도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보수적인 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광고 시장 쪽의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증권사에서는 주요 업종들, 주요 기업들의 동향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인크로스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SK그룹의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또 구글의 프리미어 파트너, 그리고 메타의 오랜 파트너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업계 안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지만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전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33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5%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 미디어랩 그리고 TDL에서도 실적 확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실적과 성장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SK와의 파트너십을 더 견고히 해나가면서 고도화된 광고 서비스 개발이나 TDL의 성장 그리고 식별 데이터 기반의 광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성장률 둔화와 또 신규 사업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을 감안하자면 일단은 일시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존 목표 주가에서 35%나 하향하는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1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도 주가는 20%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04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8% 오른 11,2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봤던 게 SK 쪽이었다면 이번엔 KT 쪽의 광고 대행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미디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미디어의 23년도 하반기 매출액도 앞서 확인해 봤던 기업과는 마찬가지로 상승 전망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8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8%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하반기 주요 광고주들이 밀었던 마케팅비 집행으로 역성장폭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이 OTT 광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죠. 앞으로 넷플릭스가 공유 유료화가 적용이 되면은 광고 요금과 관련해서 큰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KT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너지라던가 지금 빌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고도화가 되면서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수익성이 낮은 부분이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6,000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7,9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0.78% 오른 18,04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